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플라이 낚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플라이 낚시 낚시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플라이 낚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행위니까요. 어떤 분은 손으로 물고기도 못 만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붕어 낚시를 가르쳐드리려고 했는데 지렁이를 못 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플라이 낚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단 제가 나름대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낚시를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 40대 분들은, 지금의 30대 분들은 아시려나요? 흐르는 강물처럼의 브래드 피트가 영화 속에서 낚시하는 기법을 플라이 낚시라고 합니다. 일단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장면들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물론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남천이나 오십천 이런 데 좀, 오십천도 있고 또 이제 소양강도 있어요. 이런 데 가시면 필드가 넓다 보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물 위에서 연출도 할 수 있다 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영화를 봤으니 일단 뭐 이제 플라이 낚시를 접근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 주변에 지인이 계신가요? 지인이 있다면 지인을 통해서 함께 따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이 낚시가 좀처럼 많이 하시는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뭐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도 제 회사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는데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에 아마 지인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진짜 운이 좋은 거고, 진짜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인을 통해 가는 게 첫 번째 추천 드리는데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SNS에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SNS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한번 트윗을 댓글 한번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고 싶다고 조르면 혹시나 같이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그분들이 평생 낚시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뭐 시도하는 차원에서 연락해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 카페 활동. 다음에 보면 아름다운 플라이 낚시 아직도 운영하고 있나요? 뭐 그 아름다운 플라이 낚시나 혹은 네이버에 타잉 마니아라고 하는 곳, 이런 곳에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정보도 찾으면서 댓글도 달고 뭐 형 동생 하다 보면 또 동행 출처도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동행 출처를 요구하면서 은근슬쩍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절해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방법인가요? 네 번째 방법, 카페 활동. 자, 다섯 번째 방법은 샵을 가는 겁니다. 샵을 간다는 의미는 뭐죠? 돈이 든다는 거겠죠. 플라이 낚시를 뭐 캐스팅 배우는데 뭐 얼마, 뭐 2시간에 5만원, 뭐 3시간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잘 측정이 돼 있고, 또 미끼를 만드는 방법 에서부터 뭐 출조를 나가서 낚시 가르쳐 드리는 비용까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낚시를 가서 가르쳐 주는 거는 뭐 그게 좀 비용이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5만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5만원, 어떤 분은 뭐 25만원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 낚싯배를 타게 되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낚싯배의 하루 출조 비용이 두 명인데 15만원 있고, 어떤 거는 다섯 명인데 한 명당 7만원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그날에
그 비용을 뿜빠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고 사람이 적으면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있다.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은 지금 리버플라이라고 하는 용산에 계신 리버플라이 사장님께서는 동행 출처가 15만원이었나? 아무튼 뭐 아는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노려서 뭐 세일을 해서 갔다 온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쿠폰을 작용해서 갔다 온 걸 수도 있고, 한 15만원에 갔다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아담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7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 가셔서 그래서 낚시하고 오는 거.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샵을 동행해서 가는 거. 근데 이 샵은 어쨌든 간에 이게 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비를 이제 구입, 그러니까 뭐 권유해서 또 구입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하시는 분들은 또 뭐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거 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음이 약해서 그냥 뭐 가서 뭐 약간 체면을 구긴다고 해야 될까? 그럴 바에는 그냥 사고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살 때도 있고, 설득에 의해서 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설득을 당해서 좀 뭐 내한테 좀 쓸모가 없는 물건을 살 때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 방법은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인 거로 생각이 들고, 워낙 질문 자체가 처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정말 경험이, 그러니까 낚시, 그러니까 붕어 낚시나 루어 낚시의 경험이 있으셔서 접근이 어려우신 건지, 정말 나는 자연이고 뭐고, 그러니까 캠핑도 못 해봤고, 뭐 진짜 필드에 나가는 건 처음인데 낚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본다면 일단 캠핑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낚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곤충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뱀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서 뭐 심장마비 안 걸릴 분들 계시면은 일단 다행인 거고, 만약에 곤충이나 진짜 벌에 쏘이는 건 지극히도 싫다, 지내 보는 것도 싫고 뱀 보는 건 더더욱 싫고 막 이렇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낚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질문에 그 지금 회원, 그러니까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이 좀 됐는지 궁금하고, 이 내용은 이제 내일 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고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평창이나 정선에 물이 꽤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한 200mm 이상, 300mm 정도 와야 이게 이제 님핑도 하고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될 텐데, 그동안에 너무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많이 마른 처지에다가 이 100mm 정도 와서는 좀 해갈은 되겠지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뭐 제가 욕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쪼록 비 피해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플라이 플래닛이었습니다.